알았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하늘궁, 제1하늘궁, 제2하늘궁, 제3하늘궁,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하늘궁이 나중에 다 되고 나면 하늘궁 월드가 붙어. 하늘궁, 지금은 그냥 하늘궁이라 부르지? 나중에는 하늘궁 월드야. 하늘궁 월드, 하늘궁 세상이 되는 거야. 지금은 월드를 내가 안 붙이죠? 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궁 월드가 되면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인이 하늘궁 메카로 가자. 월드로 가자. 알았죠? 그래, 여기가 하늘궁 월드, 서울이 하늘궁 월드, 지구의 수도야. 동경은 인구가 3,600만이야. 참 많죠? 우리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안 됐는데, 동경은 3,600만이야. 일본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냐? 동경 인구가 3,600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동경 인구가 수도에 비해서 머리가 컸다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 코끼리가 세계 지배할 수 있나? 뇌가 작아. 뇌가 커야 그 나라가 발전해. 모스크바가 왜 러시아 소련이 망해서? 러시아가 너무 작아. 덩치는 큰데 뇌가 요만해. 그래 안 그래?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성공하는 영국을 봐. 런던이 작아도, 영국이 작아도 런던이 커, 안 커? 커니까 세계를 먹었던 거예요. 영국과 일본이 세계를 제패한 것은 그 수도가 다른 나라 국가보다 큰 거야. 아니, 일본이 뭐 동경이 그래. 3,600만. 서울에 5배. 이제 뭐야, 넓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경기도 전체를 서울특별시로 바꿔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런 말 해서 안 해서 이 경자가 제일 커야 돼. 북경이나 동경, 서경, 남경 다 합친 거와 보다 커야 이게 경이야. 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경자 앞에 뭐 안 붙여서 경성이다. 어, 그래 안 그래? 경월드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건 월드야. 그러면 경월드라고 해. 경성이라고 그래서. 또 어떤 데는 한성이라고 그래, 한성. 한국에 있는 최고로 큰 성이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지금 천만 명?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이거 내가 옛날에 서울을,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하고, 인천공항 이름을 서울국제공항으로 바꾸고, 서울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왜? 이자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이자가 여기에 왔다 이 말이야. 그래, 영종도 공항이 왜 바다에다 내가 만드는지 알아? 공항을 바다에 만든 건 전두환 대통령이 했지만 내가 지시한 거 아니야. 백공에서 여기하고 가까우니까. 맞아 맞아. 바다에 만나서 안개가 끼면은 구름 위에서 떠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 구름 위에서 촥 내려오는데 공항이 보여. 그러니까 이게 공항이 멋있지. 그래서 영종도 이름도 잘 봐. 영원할 영자, 영생. 그 맛, 우두머리. 맞아 맞아. 영원한. 그래 안 그래? 종손. 그런 섬이야. 맞아 맞아요. 영종도. 영생하는 자들이 끝없이 몰려오는 곳이 영종도야. 그래서 김포에서 영종도 바꿔진 거야. 근데 공항 이름은 인천 내셔널. 그거 되겠나? 에어포트라고? 대한민국의 서울 국제공항.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돼? 네, 영혼을, 영혼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몰종이라는 건 맛종자, 깨달은 자들이 몰려오는 곳이야. 맞지? 종손, 종가댁, 할 때 종자잖아. 그러면 이 종가, 인간 중에 그 종자 중에 훌륭한 종자. 응? 알겠죠? 지구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밥을 먹고 있지? 근데 지구는 환경위기가 온다고 보지? 그럼 환경위기 때문에 인간들이 뭘 준비해놨고 있어야 되나? 응? 어?
항공 환경위 때 경북 봉화에 가면 뭐가 있지? 봉화에 가면 경북 봉화에 가면 뭐가 있지? 시트볼트가 있어. 시트볼트가 뭐야? 종자. 시트볼트, 종자. 종자를 다 지하에다가 아무리 핵폭탄이 터져도 안 없어지게 우리의 모든 곡식의 종자를 그 안에 다 숨겨놔서. 무슨 말인지 알지? 어머, 핵폭탄 터져버리면 종자 하나도 못 써.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종자를 국가에서 지하 창고에 대량으로 저장해 놓은 거야. 그게 경북 봉화에 있어. 땅속에. 그게 시트볼트야. 그 우리나라에 있는 시트볼트가 있고 핀란드나 저런 데 가도 시트볼트가 있어. 유사시 호주 같은 데도 땅속에다 그렇게 씨를 대량으로 넣어놔. 숨겨 놓은 거야. 그래 가지고 보관을 온도 맞춰서 착 해 놨는 거야. 몇백 년 가도 이상하게. 근데 그건 3,000년, 1,000년 후를 내다보고 해놨어. 기후위기가 와가지고 모든 종자가 얼어버리고 못 쓸 때 땅속에 종자가 살아있는 거지. 그걸 국가가 다 해놨, 나라마다 시트볼트를 가지고 있다 봐야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여러분들이 백군 가느라고 이건 그 저 소주 한 잔 뭐 300데나리온 가지고 백군 맹패하지? 네. 300만 원이 300데나리온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해놨는 것이 그게 바로 시트볼트야. 종자은행이야. 여러분들의 몸이 지구에서 불타서 없어질 때, 병들어서 없어질 때 그 시트볼트 백궁으로 가는 게 그 백궁이 시트볼트야. 맞아 맞아. 그러죠? 그 자가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맞아. 알겠죠? 국가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준비 안 하면 되겠나? 영자 봐봐. 여기 이거 있죠? 집이야 집. 마음심자 있어요. 넉사자 있죠? 이게 뭐야? 편안하게 인류에게 이 자가 여기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천년 왕국을 만들어주는 편안하게 해주는 자가. 이게 누구야? 이 자가 누구요? 이제 얘가 가죠. 근데 이게 마방진에 나와 안 나와? 마방진에 나오죠. 모든 천주계에 나오지. 근데 성경에도 그 자가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가 와서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 그저 온다고 그래 안 그래? 그 예수가 안 온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성당에 이게 붙어 있는 거야. 그 자의 이름이야. 이게 Thank you.